근데 이 선배가 일단 책을 좋아하니까 일단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약간 도서관도 자주 가고. 아, 여기 있네. 스테이터스 있네. 와, 이런 거 있네. 아, 나 이거 아까 보지도 않고 얘기했네. 그러네. 나 아까 리나랑 얘기할 때 이거 안 보고 얘기했는데. 이게 근데 어떻게 보는 거지? 일단 하나씩 말을 해서 레벨을 올리라는 건가? 그죠? 문예로 가겠습니다. 문예. 최근 책 중에 뭐 추천할 만한 거 없어? 시집. 그거 있죠. 하상욱 씨 단편이었나 거기. 나는 했는데 너는 몰랐네. 제목 짝사랑 이거였나? 미사키 선배는 소설만 보는 게 아니라 시도 읽는구나. 올마이티 문학 소녀다. 소녀라고 해도 나보다 연상이지만. 브라우닝. 항상 책을 읽는 미사키 선배에게도 독서의 가을이 있구나. 뭐가 책 얘기는 좀 따분하네. 그거 말고 제갈량 방송을 봐. 그게 훨씬 재밌어. 진짜 글을 엄청 좋아하는. 어, 나 책 빌려준다고? 이미 나한테 빠진 것 같습니다. 지금 미사키 누님은 이미 저한테 빠졌어요, 지금. 어? 먼저 책을 빌려준다고 하는 거 보면은, 이거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 고마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책은 맥심이야, 맥심. 시집 말고 맥심 빌려줘. 아, 아닙니다. 아. 그럼 소중히 읽자. 미사키 선배가 소중히 여기는 책이라면 더더욱. 아, 근데 이쁘다. 진짜 웃는 게 이쁜 분들이 진짜 이쁜 거지. 띵동. 야, 설마 6키 왔나? 이거 약간 나. 야, 이게 리나 루트를 타면은. 야, 그러네. 이게 애당초 유키가 여친이라는 설정이기 때문에 자꾸 제발 졸이게 돼. 아, 이게 좀 그런데. 유키 아니겠지? 건방아, 토야쿤. 突然で 고멘네. 아. 유키야. 어, 안녕.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어? 뭔데? 어, 괜찮아. 들어올래? 뭐지? 부탁하러 왔다는데 위... 야, 이거 내일 각인데? 야, 이거 설마 막 내일 막 리나랑 유키 다 이벤트 있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 고르는 막 그런 거 아니겠지? 아, 내일 알바해달래요, 방송국에서. 네이지 양산지원님께서 10개를 흘리셨습니다. 마이너 연신 만나려고 술 마시고 갈량님 방송 들어왔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지원님 감사합니다. 괜찮긴 하는데 갑자기 서둘러 온 거야? 전화로 해도 괜찮잖아. 아, 스태프가 이제 교통사고 당했다고. 아, 어떡하지? 내일 좀 암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아, 당연히 들어줘야지.
仕事は持ち込まないって言ったのに。 괜찮아 유키, 사과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내일은 할 일도 없고 도와줄게. 아 진짜 미쳤다. 와. 아 진짜 이쁘다. 아 이렇게 착한 애를 두고 내가 리나를 나는 유키의 머리를 헝클어뜨렸다. 야요이씨 매니저죠. 그 키 큰 언니 유키산의 매니저입니다. 목소리 봐. 들어왔어? 내 집에? 왜 나가? 목소리가 거의 무슨 게임 보스야. 보스 위도메이커 유키의 매니저 시노즈카 야요이と申します. 약간 위도메이커 야요이산 도야쿤을 そんな 知らない 人みたいに 扱うのは やめてよ. 그는 야요이씨. 1년 전 데뷔했을 때부터 유키의 매니저를 하고 있는 전문 서포터다. 아마 24살 정도로 경영면에서는 유키와 같은 신인일 거다. 24살? 이 비주얼이? 24? 에이 너무하시네. 24살? 어서이노데 오무카이니 마이리마시타가 나니까 아,そうそう 도야쿤이네. 어, 조용히 하세요. 제 나이 반 아닙니다. 일단 내일 방송국 도와줘야겠네. 근데 이게 이 게임이 그건 해야겠다. 리나 루스를 한번 보고, 야 만약에 내가 딴 캐릭을 다 공략을 안 하더라도 유키 공략을 해야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리나 공략만 하면 이건 반쪽짜리 게임 될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딴 캐릭터 안 해도 리나를 공략한 다음에 유키는 해야 될 것 같아. 느낌이 어쨌든 내일은 일해달라고. 근데 뭔가 이 매니저 루트도 재밌을 것 같아. 여친의 매니저와의 금단의 사랑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아침 드라마 느낌. 아, 또 막장 드라마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유키는 날 걱정하는 말투로 얘기한다. 어쨌든 뭐 야요시 밑에 기다리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진짜 이쁘고 착하고. 아 내가 이런 애를 두고. 야 근데 이게 진짜 리나루트 하잖아. 여러분들이 잘 못 느낄 수 있는데 리나루트 하면 되게 죄짓는 기분 들어요. 진짜로 한번 해보시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뭔가 되게 나쁜 놈이 된 기분이야. 일단 오늘은 방송국 도와줘야 되는데. 아 오늘은 선택지가 없네. 다행이다. 리나랑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안 해도 되네요. 모리카와 유키라고 적힌 판에 있는 문을 열었다. 몇 번 방송국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지만 대기실은 역시나 왠지 긴장된다. 유키 목소리네. 아 이쁘다. 세이브 한번. 일단 여기 1번에 세이브할게요. 아니다, 리나루트는 5번에 세이브하기로 했죠. 리나로 진행하고 있을 때는 10번이 이제 새로 분기점에서 한 거고 5번에다 세이브할게요. 곁에서 경험 마냥 있는 야요이씨. 알겠어. 하지만 나도 거기에 맞춰가면 유키가 쓸데없이 신경 쓸 것만 같았기에 되도록 밝은 모습으로 상대했다. 갑자기 날 가로막고 말하는 야요이상. 이게 일을 부탁하는 사람의 태도인가?
その都度動いてください。 코크핏도 가레지의 위치 차고의 위치? 인카무나도의 使い方 문제 없습니다. 이상です. 어우 되게 곤방진데? 아니 같은 매니저 아니야? 이게 부탁하는 태도야? 간다라네 계약. 나 이제 유키 봐서 와준다 진짜. 유키도 힘내. 난 이 사람 좀 별로다. 진짜 별로네. 예의가 없군. 오? 설마? 대박.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유키 기다렸다가 집에 같이 가자. 유키를 기다리고 있었다. 문이 열린다. 오? 유키인 줄 알고 팔을 벌리고 안으려고 갔는데 유키가 아니었어. 어 잠깐만 야 야요이 죄송합니다. 감정 없는 눈빛으로 날 봤다. 유키さんでしたらまだ上です. 뭐すぐ来られると 얘는 눈치챘겠지? 내가 유키랑 그런 사이라는 걸 알겠죠? 바보관 이상? 어쨌든 게이드.. 아 아닙니다. 드디어 유키가 나왔다. 기쁜 듯이 나를 붙잡는 유키. 멍해져 있는 나를 보고 유키가 올려다보며 물었다. 뭐라고? 아니야. 아니 아무 일도. 그보다 빨간 얼굴이라니 그게 뭐야. 난 유키에게 이 말을 맞부딪혔다. 생각외로 너무 세게 받아서. 야 이런 여친한테 박치기를? 난 울듯한 얼굴로 유키의 이마를 어루만졌다. 아, 소다. 어, 뭐야? 아, 이거 아니지. 이마를 공격했던 난 몸을 뒤로 젖혔다. 어, 잠깐만. 아, 야, 나랑 가려고 기다렸는데. 아니, 야, 그냥 걸어가자. 아니 이게 아니지 이건 아니지. 야요이 씨가 바래다 준다고? 그럼 유키를 멘션에서 내려주고 나서 나와 그를 단둘이 차 안에 있게 하기? 곤란해. 야 따로 가나 본데? 아, 야, 이거 좀 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리나 루트가 아니라 유키 루트를 탔으면 이렇게 안 나오려나? 어쨌든 난 유키의 슬리퍼 소리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걸 확인하고서 방송국을 나섰다. 마이크로님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빼빼로데이. 일본에도 빼빼로데이 있나? 자 오늘 어디로 가볼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세이브. 일단 저는 지금 리나 루트를 타고 있습니다. 리나 루트 오늘 굉장히 많네. 유키. 어? 야 리나 이벤트 있다. 여러분들 리나 이벤트 각인해요 지금. 갑시다. 오늘은 AD 아르바이트구나. 오늘은 리나의 스테이지 1위였다. 이야 빛이 난다 빛이 난다. 와 그니까 치마 길이가 좀 아닙니다. 너무 긴 거 같.. 아닙니다. 오오오!
와 얘는 와 오빠 야 진짜 이쁘다 얘. 와 장난 아닌데. 本当に勤労青年なのね、トウヤ君って。 아니 나 같은 건 흔한 아르바이트생이지. 리나처럼 타고난 인물이 아니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렇게 남자 여기 주인공 남자가 너무 자신감이 없네. 오 스타의 자세. 올바른 스타의 자세. 그쵸. 저도 약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방송을 만들어주는 건 여러분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구독 및 많은 홍보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홍보 많이 부탁드려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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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어 이런 자세여야지. 누군가 리나를 불렀다. 병약해 보이는 양복의 남자 리나의 매니저. 아 근데 맨날 매니저가 방해. 아니 뭐 얘기 좀 하려면 맨날 매니저가 방해. 이 게임 매니저들이 암이네. 힘들겠네. 유키도 그렇고 그 역시 이제 유키랑 리나를 같이 생각하고 있죠 주인공이. 11월 12일 수요일. 자 오늘 어디로 갈까? 일단 저장 한번 하고요. 따라란. 뭐야 이건? 얘 뭐지? 물음표야. 얘는 알바비 잘 주고 있겠지? 어 얘 알바 면접 봤는데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어 일단 물음표 가볼게요. 물음표 알바비 잘 입금되고 있겠지? 난 에코지에 갔다. 오늘도 한가하네요. 뭐지? 이 카페 사장인가? 점장님이네요.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는 알바생한테 급료를 주는 거요. 괜찮습니까? 아 오늘 월급날이야? 얘가 이제 아키라의 외삼촌이죠. 외삼촌. 아 네 뭐 손님이 오면 깨워드리겠지만 저기 레코드는 켜둔 채로 둬도 괜찮은 건가요? 되게 관심 없네요 그냥 장사에. 누구지? 이제 물음표가 오나보다. 오나보네요. 아이 퍽. 얘가 물음표였어? 아니 안 와도 돼. 어. 안 바빠. 네, 아키라, 아키라는 점장님하고 가까운 친척이야. 일단 친척이라는 거죠. 아, 됐어. 넌 별로 안 궁금해. 그냥 가. 일단 그 아저씨 나오는 게 그냥 이벤트였나 보네. 아 좋아. 일단 저장 한번 해볼까. 세이브하고 일단 리나랑 빨리 많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리나 오! 매니저 만날 수 있다. 아 이제 매니저도 뜨네. 유키 아 유키 아 진짜 마음 아프다 이 게임. 야, 하지만 리나 트리를 탔으니 일단 리나한테 갈게요. 일단은 트리를 타서 어쩔 수가 없어. 어라? 리나가 있다. 리나? 도야쿠. 이 옷이 제일 이쁜 것 같아. 오하요. 도카시타? 아니, 너 보고 싶어서 왔어. 아, 좋아요. 스테이터스 한번 보죠. 일단은 문예랑 취미. 아니 근데 이게 레벨이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 회화 레벨이 부족합니다. 취미는 이제 아 취미를 두 번 물었더니 이제 안 되네요. 그 취미를 말하는 게. 그러면은 다른 걸 해야겠네.
적담 한번 해볼까? 적담 문예. 문예 한번 가죠. 문예. 왜냐면 얘도 책을 좋아하는 애니까 문예 한번 가죠. 리나는 학교는 어떻게 하고 있어? 잘 가고 있니? 지금 단계에서 유키는 반집 결석 중. 아, 또 연예인이니까 또 이제 학교 가는 게 문제가 되지. 아, 학교 안 가고 있대요. 또 직구로 얘기한다. 가지 않는다는 거 휴학이야. 아, 인강. 完全になんて言うほどもやっていないんだけれどね。お勉強は。うん、인강인강だから私どこにも学籍置いていないの。 아, 얘는 학적이 없어? 아, 그냥 아예 학교를 안 다니는구만. 아키라랑 대화하면 오른다고? ずっと兄さんが家庭教師だったから. 아, 오빠가 가정교사고. 自分だけはちゃんと大学院まで進学しているから. そうなのよ。ずるいでしょ、自分。어쨌든뭐。私なんて兄さんの言うこと聞いて、毎日お仕事とレッスンだけだ。오빠가다키웠네오빠가그렇죠?와오빠인성이를방해된다고고등학교자퇴시켰대。大学にも行かせないって決めていたみたいだ。와이오빠보소。まあ好きなことやっているんだから辛いなんて。 착하네. 하지만 에이지 씨가 그렇게 강인한 사람이라는 건 생각도 못했다. 仕事と学校で大変かもしれないけれど、だけど私の知らない楽しいこともいっぱい知っているみたいだし。 아, 웃는 거 너무 이쁘다. 리나 오빠 공약 보고 싶다. 무슨 소리예요? 절대 못 봅니다. 금요일 오늘 알바 날이네요. 안 가는 거 알죠, 여러분들? 알바비는 그냥 떼먹으면 돼요. 안 갑니다. 일 안 해도 준다고 그랬어요. 일단 세이브. 리나한테 가야죠. 올인합니다, 올인. 리나가 있다. 리나. 어하요. 일단 회화 레벨 말할 수 있는 건 다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대학교도 바쁜데 나 요즘에 과외 시작했어. 이런 거 내 얘기하는 건 좀 별로고. 잡담 한번 가자, 잡담. 오카타 리나한테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야? 같은 세계 사람도 아닌데. 리나의 얼굴이 다가온다. 아름다운. 아, 아니, 별로. 그렇게 말하고 그 얘가 말을 못하네, 지금. 에이, 말을 못하네. 그냥 조용히 있으면 리나의 얼굴을 가까이서 볼 수 있고 좋겠다고. 아무것도 아니야. 리나가 품위 있게 웃는다. 맞아, 약간 웃는 게 좀 품위 있는 것 같아. 자, 잡담 한번 했고 날짜 되게 금방 가네. 그러니까 그냥 시원하게 말하지 왜. 이게 딱 보니까 30일까지일 것 같은데. 11월 30일? 느낌이 그렇죠 지금. 유키, 그 다음에 일단은 그 뭐야, 가족까지 또 이제 한 팀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일단 이 아저씨 한번 만나러 갈게요. 오빠 공략해야지. 친인척을 공략하는. 야, 세네. 약간 스타크래프트 할 때 이제 앞마당을 공략하는 거랑 비슷한 거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일단 예능 가죠, 예능. 에이지 씨에게도 예전 작사가나 존경하는 가수가 있나요? 아, 별로 안 궁금해. 빨리 넘길게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그냥. 안 궁금해요. 가, 그냥 가. 안 궁금해. 자, 넘기고. 자, 오늘 어디로 갈까? 리나가 안 되네, 요즘에. 아키라랑 얘기하면은 회화 레벨이 오른다고 했으니까 일단 아키라 만날게요, 그러면.
아키라 만납시다. 자, 세이브 한번 하고. 아, 만나기 싫은데 얘도. 그냥 얘도 만나서 빨리 넘기자. 얘랑 말하면 회화 레벨이 오른대요. 아, 최근에 뭘 하냐를 물어볼까? 잡담, 연애. 연애 한번 해볼까? 연애, 얘한테 연애? 저 그런가? 잡담 경험치가 2라고? 오케이, 잡담. 잡담 경험치가 플러스 2래요. 어, 그래, 됐어. 잡담. 어, 잡담 좋아요. 얘랑 뭐 진지한 얘기할 필요 없이. 월요일. 리나가 안 뜬다. 왜 안 뜨지? 오, 이벤트다. 아, 이 언니 이벤트 있네요. 이걸 한번 봅시다. 이 언니 이벤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일단 저장 한번 하고. 약간 지난번처럼 도서관에 설레는 이벤트가 또. 이벤트 갑니다. 아, 양다리 아니죠. 그냥 저는 대학교에 볼 일이 있어 온 거예요. 우연히 만난 겁니다. 우연히. 축제인가? 아, 가면 안 된다고? 기다려봐. 일단 보면 되지 뭐. 리포트 상담. 어, 리포트 상담을 해준다, 안 해준다. 일단 이거 뭐 로딩이 있으니까. 어, 아, 이게 호감도 오르는 표시구나. 커피숍에 가네요. 일단 이거 이벤트 보고 로딩으로 돌리죠. 무슨 상담? 学園祭の出し物のことなんだけど 무슨 상담을? これ読んでみて 원고 같은 건가? 원고? 대본, 무대극. 요괴의 토착 전승과 이 세계에 오는 인간의 환생을 배경으로 하는 현대판 로맨스 판타지. 이거 별그대 아닙니까? 별그대? 별그대 아니에요? 별그대? 요괴까지는 아니지만. 아, 안돼. 이런걸로 나의 리나를 버릴 순 없다. 시간역행! 데자뷰 느껴본 적 있어? 안 만남. 오케이. 일단은 아키라한테 잡담 레벨이나 올리죠. 어, 또요. 따라란. 잡담. 그렇지, 화제거리는 잡담에서 이제 얻는 거죠, 또. 좋아, 경험치야. 오늘은 뜨겠지, 리나? 오늘은 나오겠죠? 여러분들 추천 잊지 마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버튼도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야, 오늘은 아키라도 없네. 일단 그러면 이 오빠를 만납시다. 오빠도 경험치로 쓰자. 잡담 눌러서. 아니면은 말 중에 약간 리나랑 관련된 말이 있으면은